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한다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들로 자라야 될 우리 청년들, 청년들을 돕는 아름다운 재단의 18 어른 캠페인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실리콘밸리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들을 한 기업들이 있죠. 이 실리콘밸리가 가능할 수 있었던 미국의 어떤 지배구조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미래에셋증권의 서병수 선임연구위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몇 번 왔는데 정프로님하고 오늘 처음 진행. 아, 그런가요? 예, 네. 예전에 이제 박정우 교수님하고 주로 했거든요. 아, 박정우 교수님. 예. 네. 오늘은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프로의 문제의식. 예. 이거 다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잘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해 주실 내용이 예. 이제 실리콘밸리 키운 뭐 미국 지배구조 라는 아주 따끈따끈한 보고서, 오늘 나온 보고서를 네, 오늘 바탕으로 오후에 나왔습니다. 예,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이제 감은 잘 안 옵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이 될지. 근데 그냥 간단하게 네.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제가 화두로 한번 던져볼게요. 네. 이거 뭐 혹시 이제 미국 주식 하십니까? 하죠. 예, 그럼 이제 미국 주식 하시면은 네. 보통 두 풀의 파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성장주에 가지 않은 분들이 있고요. 네. 주식은 역시 가치 투자야 하면서 워렌 버핏을 중심으로 한 가치 투자를 해야지 이런 네.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테슬라도 네. 부족하다. 다니머로 가자. 예. 네. 네. 저는 다니머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셔서 가상화폐까지 가져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제가 계좌는 텄는데 아직 들어가진 못하고 네. 있어요. 왜냐면 이건 그렇죠. 실시간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건 아직 제가 좀 안 진출했는데 네. 여튼 저는 매우 성장주, 매우 위험한 네. 쪽으로 그렇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시면 네. 왜 그게 미국에만 있죠? 그런 실리콘밸리 같은 애들이요? 아,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는 물론 이제 가끔 바이오주. 이제 바이오 주식들 좀 있긴 한데 네. 뭐 IT 좋은 기업들은 최대 다 미국에만 있고 실리콘밸리만 다 해먹잖아요. 아, 그게 전 세계 어떤 그 플랫폼을 지배하는 곳이 다 미국에 있어서 그런가요, 혹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아, 지금 그러냐? 예, 그러니까 전 세계 IT가 지금 보면 미국하고 중국만 거의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IT 빅테크 기업인 게 죄다 있는데 뭐 시장이 커서 뭐 그렇긴 하는데 뭐 시장이 크면은 뭐 유럽도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럽도 크긴 크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왜 유럽 애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없고 그리고 중국 애들은 정부가 갖다 퍼부어서 돈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미국은 미국 정부가 돈 퍼부어가지고 실리콘밸리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거기는 다 알아서 자기네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네. 자생적으로 민간이 알아서 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들 막 키우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미국이 실리콘밸리를 키웠던 것들에 대한 아주 좀 약간 재밌는 옛날 얘기 같은 그런 그렇습니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네. 저도 성장주 좋아합니다. 성장주 저는, 좋아하세요? 예, 저 옛날 한 15년 전에는 네. 원래 가치 투자 뭐 협회 뭐 아이. 그런 거 했다가 아 역시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주 예, 성장주로 가고 네. 있는데 그 성장주로 가는 거 특히 실리콘밸리의 성장주들을 만들어낸 어떤 문화죠? 뭐 역사적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최근에 말하는 뭐 사실 최근에 이제 제가 암호화폐 관련된 보고서를 써서 네네네네. 그걸로 했는데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도 뭐 지금 디파이 이런 것도 왜 미국에만 있나 그리고 최근에 뭐 ESG 얘기하는데 그것도 보면 최다 미국 놈들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얘기 좀 미국의 뭐 어떤 그 프론티어 정신 뭐 이런 게 좀 더 살아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데는 진짜 기업하기 좋은 나라거든요. 미국이? 예, 그러니까 미국은 국가 전체적으로 네. 기업을 살리는데 나라 전체적으로 약간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네.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 하고요. 그리고 회계를
조작을 하는 거하고 누가 더 큰 중범죄입니까? 사람 죽인 게 당연히 큰 범죄죠.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1급 살인, 2급 살인이 있는데 네. 2급 살인 정도는 변호사에 돈 써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재무제표 조작하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회계제도 조작이 네. 국가반역죄하고 미성년자 성추행죄하고 같이 3대 범죄로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예전에 그 앤론 사태 뭐 이런 뭐 그런 거죠. 앤론 그분도 15년인가 16년 갖고 끝까지 있었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주주, 네. 경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시 여기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기업들이 실적 발표 한 달 전부터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네. 실적 발표 날 갑자기 대기업인데 주가가 15% 뛰고 막 20% 빠지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혀 결과 나오면 예, 그러니까 그 정보가 전혀 안 새는 거예요. 아, 그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미국으로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야 달러의 패권도 유지되고 기업들 경제인데 돈이라고 하는 게 물론 자국 내에서도 돈이 돌 수 있지만 네. 해외에서도 너도 나도 미국으로 돈이 들어와야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제일 좋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해외 자금하고 국내 돈하고 또 약간 차별을 둘 수 있어요. 똑같은 사모펀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해외 사모펀드가 뭐 기업 지분 늘리면 좀 약간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애들은 그냥 국유야로 뺏어버리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돈 앞에 평등한 겁니다. 돈 1달러 들고 온 놈은 한국, 미국 놈이나 러시아 놈이나 뭐나 아주 불법적 자금이 아니면 모두 동일하고 네. 그런 애들을 대접하니까 전 세계 돈들이 미국으로 오고 그런 것들이 미국이 말하는 주주자본주의예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은 주주가 짱이고 기업을 그런 것들을 하는데 국가가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약간 그런 나라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업하기도 좋은 나라지만 투자하기 정말 좋은 나라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돈들이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주주 자본주의 정신의 가장 최정점에 계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최근 저희가 가장 알려진 분 중에 하나 워렌 버핏. 워렌 버핏. 네.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나 우리 뭐 칼 아이카이나 사모펀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주주 자본주의에 굉장히 신념적으로 투철하게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1주 한 주당 정확하게 의결권하고 그리고 경영진들도 스탁옵션 주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주주의 권리를 최선으로 보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경영? 니는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해. 그리고 열심히 배당 주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하고 너는 그렇게만 하고 회사에서 생긴 돈은 가지고 내가 알아서 투자를 하던 배당을 하던 해서 주주 이익 극대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버핏이 네. 애플 지분을 2016년에 정식적으로 공시 들어가 인수했거든요. 그런데 네, 네. 그러고 나서 6, 7년도 안 돼서 걔네는 전체 주식의 25%를 매입 소각해서 없애버렸어요. 누가요? 애플이요. 애플이. 예. 그게 이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렇죠. 이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짜내가지고 주주들한테 최대한 돈 많이 주고 그런 관점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 관점이 버핏이나 기존 전통적인 주주 중심주의 그게 미국을 이끌어가는 어떻게 힘이고 그래서 그거 믿고 전 세계 돈들이 아 미국에다 돈을 맡기면 어쨌건 이 경영진 빼돌리지 않고 네. 최대한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사실은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깨버리는 범죄자들은 아주 엄벌에 처하고. 엄벌을 처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찾아가도 실적 이런 거 전혀 얘기 못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만약에 그거 걸리면은 걔는 최소 20년형이에요. 아. CEO까지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을 기업 투자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걔네들은 모든 자료들이 다 공시가 돼 있어야 돼요. 공시되지 않은 얘기를 만약에 회계 담당자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 그럼 걔는 20년간 깜빵에서 못 나오고요. 그런 CEO까지 네. 같이 들어갑니다. 뭐 벌금 500만 원 뭐 이런 게 아니군요. 아, 그런 거 전혀. 그러니까 살인죄보다 더 커요. 네.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실리콘밸리는요. 네.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놈들이에요. 실리콘밸리? 예,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을 네. 주식 투자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끔 보다 짜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죠? 예를 하면은
우리 이제 주식 수하면 이제 의결권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내가 이 주식하면 시가총액 뭐 주식해서 의결권 얼마나 되나 이런 거 하는데 네. 혹시 스냅이라고 하는 회사 아세요? 스냅챗. 네. 스냅챗 하는 스냅. 네네. 그거 상장돼 있거든요. 네. 근데 스냅챗의 주식을 보시면은 그 나중에 이렇게 가서 보면 걔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에요. 써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상장 걔가 보면 스냅 클래스 A라고 써 있거든요. 아, 클래스 근데 A. 걔만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스냅은 상장돼 있는 주식이 의결권이 전부 하나도 없어요. 얘네들은 아, 상장을 할 때 의결권 돼요? 없는 주식. 배당도 없어요. 걔는 성장주여서 배당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 청산되면 지분 가치만 가져가는 거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네. 그래서 그 회사는 상장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CEO 공동 창업자 둘이서 네. 전체 지분의 99%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의결권 있는 주식에? 예. 그거는 상장을 안 시키고 아, 지가 들고 있고. 그렇게 나눠서 상장할 수도 있어요? 미국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 지금 딱 듣는 순간에 아까 앞에 했던 얘기하고 다르잖아. 미국에서 아까 원래 전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주 한도하고 똑같이 대우해주고 그런데 실리콘밸리 놈들은 네. 어떤 놈들은 의결권이 10배 있는 주식도 있고요. 심지어 수십 배 되는 주식도 있고 시장에 상장된 거는 의결권 하나짜리만 상장하고 지들은 10배짜리 오너들은 가지고서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 스냅 같은 경우는 아예 극단적으로 상장 주식은 전부 의결권 없음. 경영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경영권, 의결권 있는 주식은 나만 가지고 있어. 창업주 둘이. 이런 식이에요. 그게 근데 잘 안 맞는 거 같은데. 네, 되게 같은데. 안 맞죠. 네. 그리고 하나 뭐 케이스 하면 지금은 그런데 작년에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되게 팔란티어. 핫했거든요. 네. 네, 근데 팔란티어는 거기 창업자분 포함해서는 세 분이 핵심 내부 관계자가 있는데 네. IPO 상장을 할 때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네 세 명이 몽땅 다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는 얘네 세 명이 전체 의결권을 49.99%에서 63%를 무조건 갖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얘네 세 명이 빼고는 나머지 애들은 네. 모든 주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얘네 의결권을 통제 못하는 거예요. 그걸 룰로 만들었어요? 네, 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클래스 F라고 하는 특별 주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는 딱 창업주 셋만 가질 수 있는데 아. 심지어 셋이 가지고 있을 때는 전체 의결권이고 F 주식의 의결권이 49.99%거든요. 네. 근데 이제 셋 중에 한 명이 퇴사를 하거나 네. 나갈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의결권이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나머지 주식의 존재 여부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한 명만 남을 때는 60몇 프로인가의 의결권을 독점하게.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경영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실리콘밸리 주식들이 허다하게 나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구글 같은 경우에도 네. 자기네들이 상장된 주식은 의결권이 하나짜리인데 네. 창업주분은 의결권 10배짜리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든 경영권을 장악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상장했을 때 10배짜리 의결권 주시는 창업주하고 주크버그만 가지고 있어서 주식을 팔아도 걔는 의결권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랑은 좀 많이 배치되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네. 주주자본주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투철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겠죠. 수십 년간 그거를 쌓았고 네. 버핏이나 뭐 이런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실리콘밸리 애들이 이런 짓들을 하는 거를 보면은 그분들이 보기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건 배신 같은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워렌 버핏 아저씨는 IT 기업에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아, 걔네들하고는 네. 철학이 다른 거죠. 내 생각에 이건 도저히 투자할 수 없는 이거는 회사다.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럼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러면 왜 그게 용인이 되지? 사실은 이런 게 되려면 네. 상장을 했을 때 SEC 같은 증권거래선물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 전에 얘네들이 상장하기 전에 VC나 얘들한테 자본을 받았는데 네. 얘네들이 상장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용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돈 들여갔는데 네. 이놈은 돈 안 들이는데 얘한테 의결권을 10배짜리를 뻥튀기게 만들어주고 그거를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면은 네. 이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경우는 그게 예외적으로 두더라도 네. 어느 정도 크면 원래 룰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그대로 그냥 막 페이스북은 뭐
전 세계에서 뭐 몇 번째 하는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예. 팔란티어나 스냅도 상장했을 때 시총 규모 엄청 컸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를 사실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네. 옛날에 주주자본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주주자본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 예, 그게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그 기업을 차릴 때 제가 혼자서 회사를 차려요. 네. 그런데 외부에서 돈을 끌어가지고 어떤 놈이 저보다 돈이 10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걔가 10배 이하면 지잖아요. 네. 근데 막 상장이나 이런 걸로 돈을 100배, 1000배를 모은 다음에 공장을 저는 요만하게 간에 공업을 하는데 네. 얘는 최신 기계 공장을 지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하더라도 돈 있는 놈한테 밀리잖아요. 그렇겠죠. 10배, 100배 많으면 밀린다고요. 네. 그냥 주주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주주자본주의를 통해서 많은 자금을 저리로 공급하게 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세지거든요. 근데 자본이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IT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이 있다고 칠게요. 네. 혹은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들을 요즘에 IT 좋아하고 지금 미국에 이제 지금 실리콘밸리 빅테크 애들인데 네. IT 개발자 애들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하나 만들고 얘네가 초창기에 새로운 플랫폼을 먼저 출시해가지고 막 했는데 이게 좀 괜찮아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대기업들이 돈 많은 애들이 들어왔는데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똑똑한 애들, 시장을 선점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부가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만드는데 이 친구들은 삼성 같은 데들이나 현대 같은 데 대기업에서 갑질하면서 회장님하고 충성충성하고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예전에는 네. 돈 많이 모은 다음에 자, 너 일로 들어와 이렇게 하면 됐는데 얘네들이 야, 너네 같은 거 돈 필요 없어. 그 터크에 저금리니까 돈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회사에 투자하고 싶으면은 나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내 능력과 내 핵심 사람들을 가지고 100배, 1000배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너희들하고 동등하게 안 할 거야. 니네 자본이 눈 깔어. 그래야 내가 너희들한테 떡고물이라도 줄 거야. 이런 논리를 하는데 이런 논리가 실리콘밸리에서 터진 거예요. 실리콘밸리가 네. 그러니까 미국이 2010년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 많이 미국만 갔잖아요. 네. 그래서 맨날 얘기 나오는 게 왜 미국만 가야 진짜 한국은 못 가, 이머징은 못 가, 이머징 다시 돌아올 거야 얘기하는데 안 되는 네. 이유가 뭐냐면 네. 미국 주식시장을 죄다 실리콘밸리 놈들이 있는데 네. 그 실리콘밸리 애들들이 전부 그런 마인드로 사업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IT 업계, IT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런 애들을 하는 밀레니얼 애들들이 있고 그럼 그런 친구들은 똑똑한 소수의 애들들이 중요하고 네. 그런 애들한테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버핏 입장에서는 월급 더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성과 나오면 내가 성과급 더 주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야, 월급 성과급 필요 없고 앞으로 내가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대해서 나한테 보장 안 해주면 너랑 안 놀아. 네 돈 필요 없어. 네, 네 돈 필요 없어. 그리고 또 금리도 저금리니까. 네. 그런 주의가 실리콘밸리 자본주의. 근데 사실 이거를 네. 과연 이제 자본이 그걸 용인을 할 거냐, 네, 네. 국가 시스템이 용인을 할 네, 거냐, 네. 이건 되게 쉬운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특히 미국은 아까 버핏과 같은 전통적인 이걸 쭉 했던 나라인데 이게 무시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결국 돈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성과 더 나오면은. 모든 거를 다 용인할 수 있는 게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주 자본주의를 정통적으로 키워서 쭉 왔는데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성장을 만들거나 인수합병으로 가거나 하는 거는 없고 실리콘밸리나 이런 애들은 10배, 100배 터지는 애들이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용인하고 네. 얘네들하고 같이 가는 게 맞다라는 것들을 미국은 그 제도가 정비되고 그래서 머리 똑똑하고 이런 애들이 삼성 같은 데 가서 월급 몇 푼 받는 것보다 창업해서. 그냥 좀 가서 창업해서 하고 자금 조달도 쉽게 했을 때도 자기 지분 가치 희석 안 해도 해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 룰을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주주의 가치를 더 그렇죠. 보장할 수 있으면 오케이다 예.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의 예전에는 돈만 많으면은 잘하는데 지금은 돈이 아니라 똑똑한 내부자, 평판 이런 애들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의 이 소프트웨어 분들이 중간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시잖아요. 네. 그럼 월급은 당연히 주는 거고 내 입사 기준에 그날 회사 가격을 중심으로 스탁 옵션을 줘요. 네, 네, 네. 예.
그러면은 걔들은 돈을 주식을 또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주식을 막 찍어내는 거를 버핏 아저씨는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불불 떨죠.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건 돈 낸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로만 가져가야 되는데 네네. 이 실리콘밸리 놈들은 껄떳하면 주식 찍어내고 그리고 회사 내에 돈 있으면 배당도 안 하고 껄떳하면 무슨 이상한 놈도 M&A 한다 돈 왕창 써버리고 무슨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점유율 높였으면 네. 마진율 좀 더 높여가지고 이익 낸 다음 배당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 인간들 영업이익률 5%대 막 유지하고 맨날 이상한 회사들만 엄청 사거든요. 그리고 제프 베조스도 맨날 스탑옵션으로 하고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막 스탑옵션 엄청 바꾸고 막 주식수 엄청 늘어난다며 막 이분도 부부부부 떠는데 버핏 아저씨는 그렇게 해서 주식수 2배, 3배 늘었는데 기업가치가 10배, 20배 늘으면 남은 네. 놈들이 니들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논리가 실리콘밸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되게 재밌는 건데 네. 사실은 제가 여기 출연하기 전에 이전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되는 가상화폐 이런 거를 12월 달 초에 보고서를 내서 그거 가지고 여기 한 두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좀 복잡하게 얘기를 막 했었는데 네. 이게 암호화폐하고도 연관이 돼요. 암호화폐? 예, 지금 제가 말한 이 지배구조 얘기가요. 네. 뭐냐면은 암호화폐를 개발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IT 소프트웨어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IT 소프트웨어쟁이들이 금융으로 영역을 확장한 영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금융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상거래를 하는 거는 네. IT 소프트웨어 쟁이들이 유통으로 확장을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전통 레거시인 백화점이나 이런 애들 죄다 망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는 IT 소프트웨어 쟁이들이 금융으로 영역을 확장을 한 거예요. 뭐 내용은 길이니까 빼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했을 때 이제 IT 소프트웨어 쟁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주주들한테 뭔가 니들이 돈만 좀 있다고 니들이 다 가져가는 그걸 보기 싫다는 거를 실리콘밸리에서 10년을 봐왔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개발진이나 이런 애들하고 으쌰으쌰 하면은 니들 그거 하는 것보다 더 부가가치 하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네. 1주 1 의결권이 아닌데 근데 암호화폐에서는 이거를 더 확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뭐냐면은 저희 네트워크 효과라고 해서 네. 네트워크 100명인데 하고 1000명인데 하고 10배 차이인데 실제 가치는 제곱승 세제곱승은 가치 훨씬 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네트워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들 고객들한테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치의 증가를 위해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주식 형태가 안 되니까 네? 코인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인이 주식이자 의결권이자 그 가치의 분배인데 네? 옛날 실리콘밸리 관점에서 넣고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자본만이 아니라 내부 이해관계자들만 그 가치를 공유했다면 코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거를 외부의 고객이었거나 어떤 참여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뿌려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같이 가겠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자본 니든 양보해. 지금은 네트워크 확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가치가 커지니까 네가 그게 지분 줄어들더라도 오케이 되는 거야. 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최근에 ESG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해관계자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자본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는 뭐냐면은 주주망 신경 쓰지 말고 네. 주주 이외에 채권자나 고객이나 뭐 여러 애들들을 몽땅 다 고려를 하는 자본주의를 해야만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 딱 전형적으로 무슨 도덕군자들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하셨냐? 네. 세계에서 제일 큰 펀드 운영하는 블랙락의 레리핑크 회장이 2022년 주주 그 CEO 서한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했어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확대를 해야만 네. 기업이 궁극적으로 수익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월드뱅크 세계경제포럼에서 네. 주요 아젠자 중에 하나도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네. ESG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가진 장기 투자자들이 네.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게 ESG인데 그런 영역에서도 이해관계자 이런 애들한테 그 가치나 성과를 분배를 해야 기업이 장기적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약간 실리콘밸리나 이런 거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드릴 거는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복수 의결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벤처 기업들은 뭐 7년간 뭐 10배 의결권도 인정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여러 사건들이 성장주에 대한 뭐 어드밴티지, 한국은 사실 BW나 CB 같은 거 가지고 좀 이렇게 어드밴티지 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최근엔 좀 막혔지만. 근데 네. 이런 그럼 실리콘밸리 애들도 해먹고 닭당질 하는 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실리콘밸리 애들은 계속 잘 나가고 그런 게 큰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네. 실리콘밸리는 그 안에서 나름의 엄격한 도덕적 규칙이 있습니다. 뭐예요? 일단은 법적으로만 따지거나 했을 때는 아까 네. 제가 막 창업자들 스냅이나 팔란티어 이런 애들 네. 엄청 의결권 많다고 했잖아요. 네. 무조건 당대요. 무조건? 당대. 세습 없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결권의 그런 어드밴티지가 다 사라져요. 심지어 이 사람이 회사를 떠나도 그래요. 누구한테 물려줄 수 없어요? 그런 거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불문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위워크 아시죠? 누구요? 위워크. 위워크, 예. 네, 위워크 회사 알잖아요. 네. 위워크가 2019년인가 17년에 상장하려다 꽝 됐거든요. 그럼 그때 뉴먼이라고 하는 애가 그때 이제 소프트뱅크가 자본 태우고 얘는 이제 이 회사 만들었다 해서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그 상장 직전에 마약 파티하고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회사가 망가졌어요. 네. 근데 얘는 자기가 쫓겨나더라도 차기 경영권을 자기가 독점적으로 지명한 권리가 다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애가 망가뜨리고서 IPO 못하니까 네. 얘 쫓아내버렸어요. 모든 권리를 다 박탈시키고. 누가? 그런 것들이 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들이 네. 얘는 너는 잘할 놈이니까 내가 어드밴티지 주고 뭐하고 하는데 정신 못 차리거나 이상한 짓 하면 쫓겨낼 수 있는 게 일종의 법칙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에서 우리 구글 보면은 사악해지지 말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 보면 걔 다행성 종족을 지향을 하고 자기는 뭐 어떻게 하고 막 네네네. 이상주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신념이나 도덕에 애들이 미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심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그러니까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고 뭐 하는 그런 도덕이냐 이념적인 거에 네네. 초철하고 거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게 기업 가치를 끌어낸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밀레니얼들이 동조하고 평판을 만들고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자율규제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이런 데 길거리에서 이제 실내에서 치마 함부로 안 뱉잖아요. 그런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예절 교과책 보면 실내에서 침 뱉지 마세요. 이건 네네네. 귀족들만 하는 거였는데 네네네.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다 갑자기 오줌 마렸다고 오줌 안 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미국에서는 그런 애들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높은 도덕 기준을 지키는 게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그리고 그런 애들을 독려를 했을 때 네. 미국 경제라든가 이런 데들이 갈 수 있다라는 신념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네네. 법적인 제도와 틀만 가지고 그런 틀 만들어줬으니까 나는 그거 가지고 주식을 왕창 찍어가지고 한 다음에 배째라 나몰라 이러면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뭐 제도만 우리가 그 베껴온다고 해서 우리 테헤란로 혹은 뭐 분당 뭐 이런 데가 갑자기 실리콘밸리처럼 커지고 이럴 일은 없군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실리콘밸리의 이런 이게 만들어진 거는 그 이전에 미국이 주주자본주의를 60년, 70년간 철저히 해오면서 돈 앞에 최선을 다한다는 문화적 전통이 있고 네. 이것들이 실리콘밸리 같은 게 돈 될 것 같으니까 돈의 논리에서 예외를 주지만 그런 것들이 아닐 때가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정작용이 된다.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사실은 복수의결권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뭐 암호화폐나 NFT 관련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럼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되는 거버넌스나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한국의 이런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깊이가 없으면 성장 산업을 하는 것들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로 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떻게 저희가 좀 공유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뭐 어차피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도 다 공개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 진짜 아까도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 출연하려고 쓴 보고서입니다. 아유, 너무 예, 한 1-2주 전에 갑자기 여기 출연한다고 하는데 네. 어씨 뭐 쓰지? 쓸 게 없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간 겁니다. 쓸 게 없는 게 아니라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예. 쓰셨다고 하셔야죠. 아니 왜냐면요 이게 왜냐면 이게 특정 종목을 딱 찍어주지는 못해서 아, 사실은 살짝 걱정은 됐는데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성장주나 이런 산업들을 볼 때 좀 네. 의미는 있을 것 같아서 당장 종목 찍어주기는 안 되지만 네. 이런 얘기로 좀 오늘 30분 네. 떠들었습니다. 아유 뭐 꼭 종목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런 정말 큰 그림을 좀 볼 줄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아, 예. 요 리포트는 그러면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다운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파일을 좀 주시면 예, 파일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 3프로 TV 앱에 업로드 해놓도록 할 테니까요. 아, 여러분 예. 편하신 대로 예.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오늘 매우 재밌었고요. 아유, 예, 이런 기업에 대한 기업 문화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예. 한 번씩 저희가 다뤄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요 미래에셋증권의 서병수 선임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